안녕하세요. 뉴스타트 건강밥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네, 오늘도 구하기 쉬운 재료로 쉽게 맛있게 건강식 조리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단호박 찜을 할 텐데요. 먼저 단호박 반 개, 두부 반모, 그리고 양파 중간 사이즈 하나, 그리고 피망과 파는 조금 사용할 거예요. 그리고 소금 한 작은술을 준비했고요. 물은 좀 제가 좀이 찜을 할때좀 물을 좀 자작하니 부을 거예요. 그래서 한 6컵에서 7컵 정도 준비했습니다. 네, 먼저 이렇게 단호박을 다듬어 보겠는데요. 이 단호박은 좀 단단하잖아요. 그래서 좀 이렇게 썰기가 힘들어서 쿡 하시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마이크로 오븐에 5분만 딱 이렇게 돌리면은 아주 이렇게 무 자르듯이 쉽게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제가 마이크로 오븐에 5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호박이 5분 동안 이렇게 설익을 동안에 제가 이제 야채를 좀 다듬어 볼게요. 이 양파는 하나를 쓸 텐데요. 이렇게 밑을 자르시고 이렇게 좀 곱게 채를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런 전골 냄비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. 아마 가정들마다 이렇게 전골 냄비가 있을 거예요. 뭐 전기로 아니면은 스토브에 그냥 이래 올리셔도 되고요. 그래서 양파를 먼저 이렇게 제일 먼저 이렇게 깔아주시면 되겠어요. 그다음에 피망은 제가 한 3분의 1 정도 사용하려고 그래요. 위에 고명으로 얹을 건데요. 이렇게 속을 이렇게 도려내시고 아주 잘게 썰어 주시면 되겠어요. 이 피망은 이렇게 쿡을 해도요, 색깔이 안 변하는 그런 아주 이점이 있어요. 그래서 미리 이렇게 찜을 할 때는 또 색깔이 안 변해서 아주 좋죠. 그래서 이렇게 송송 썰어 주시고. 그리고 이 두부는 좀 이렇게 으깨 주시면 좋아요. 그래서 이런 일회용 위생 장갑을 끼시고요. 가시고 이렇게 좀 으깨 주시면 되겠어요. 이런 볼에다 놓고 이렇게 손으로 조물락 조물락 이렇게 으깨 주세요. 네, 호박이 레인지에서 이렇게 5분 동안 썰 익는 동안에 양파를 썰어서 준비했고, 두부, 그리고 피망, 파를 다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. 지금 삑 소리가 났네요. 네, 아주 호박이 따끈따끈한데요. 뭐 이렇게 뜨겁다고 뭐 장갑을 끼고 하셔도 되지만은 저는 이렇게 따끈따끈한 게 좋아요. 그럼 이제 호박을 제가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좀 쉽게 잘리네요. 네,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제가 호박을 반 개를 사용할 거니까 반은 여기다 두고요. 반을 제가 이제 우선 실을 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실을 버리지 않고 제가 이 씨까지 오늘 사용하려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실을 이렇게 발라서 바깥은 따끈따끈하고 안에는 그냥 차거든요. 네, 이렇게 해서 실을 빼고, 네, 실을 뺐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호박을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오늘은 아주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. 이렇게 두들두들하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모양이 좀안 좋거나 그럴 때는 껍질을 벗기시고요. 오늘 저는 껍질째 사용하려고 그래요. 자, 그렇게 해서 제가 깍둑썰기를 할 텐데요. 5분에 한 5분 돌렸더니 아주 잘 썰리네요. 그래서 이렇게 깍둑썰기한 호박을요, 요 양파 위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펴 담고요. 단호박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담고요. 그 다음에
으깬 두부를 위에다가 이렇게 또 탑핑을 해요. 으깬 두부를 골고루 이렇게. 이 양은 한 4인분에서 한 5인분 정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손님을 초대했거나 많이 할 경우에는 하나나 아니면 반 개를 사용하지만 혹시나 뭐 이제 가족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4분의 1로 해서 양을 줄여서 하시면 되겠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두부를 골고루 이렇게 깔고 그다음에 이 실을 어떻게 하냐면 이 믹서기에다가 넣고 실을 믹서기에 넣고 물을 한 5컵 정도의 분량으로 이렇게 해서 넉넉하게 붓고 이제 믹서기에 갈아주도록 할게요. 네, 이렇게 믹서기에 호박씨를 넣고 이렇게 곱게 갈으셔야 돼요. 요즘은 참 얼마나 이렇게 이런 요리들을 하기가 쉬운지 이렇게 믹서기가 없다면 좀 불가능하잖아요. 그죠? 이렇게 갈았는 실을 이제 여기 이런 조리에다가 넣고요. 이렇게 걸러주시면 돼요. 이렇게. 믹서기가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뭐 미리 건더기가 이렇게 얼마 이렇게 안 거의 없어요.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잘 이렇게 갈아졌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소금을 한 작은 술 넣고 이렇게 좀 섞으시고요. 이렇게 섞으시고 이렇게 위에다 끼얹으시면 돼요. 이렇게 끼얹으면 이렇게 두부가 아주 노랗게 물이 들어요. 그리고 이제 익으면 더 색깔이 이제 고와지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네, 자작한 이래 붓고 그다음에 이제 준비한 피망을 위에다 이렇게 탑핑을 해줘요. 피망을 이렇게 색깔이 너무 이뻐요. 이 피망은 이렇게 열을 가해도 색깔이 잘 변하지 않아서 아주 이렇게 식재료에 활용하면 너무 좋죠. 네, 이렇게 해서 네, 이렇게 뚜껑을 닫고요. 이제 끓기 시작하면은 불을 이제 미디움으로 해서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이렇게 익히면은 맛있는 단호박찜이 완성이 돼요. 오늘 이 단호박찜은 그냥 단호박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에는 뭔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. 왜냐하면 이 단호박의 이 껍질도 버리지 않고 안에 속에 있는 이 씨도 버리지 않고 100% 100%다 이렇게 사용했잖아요. 그래서 이 특히 이 호박씨에는 굉장히 불포화지방산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로운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. 물론 껍질도 그렇겠죠. 그래서 오늘 이 단호박찜은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자주 해 드신다면 여러분들 건강 아마 지킴이가 될것 같아요. 네. 네, 이렇게 단호박찜이 거의 다된것 같아요. 와, 이렇게 너무너무 먹음직스럽게 보글보글 끓네요.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 파를 이렇게 송송 뿌려주시면 돼요. 위에다 파를 송송 뿌려주시고. 이렇게 해서, 네, 아주 이렇게 맛있는 단호박찜이 완성이 되세요. 네, 이렇게 위에 두부를 이렇게 얹었잖아요. 근데 이 두부가 노란 그 호박씨를 이렇게 갈아서 위에다 이렇게 탑핑을 했더니 꼭 뭐라 그럴까요? 계란 같아요. 네,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단호박찜을 해봤는데요.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이나요? 먹음직스럽죠? 네, 제가 한번 그릇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양파랑 단호박이랑 그리고 두부가 이렇게 잘 맛이 어우러져서 아주 맛있는 그런 단호박찜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단호박찜이 아니죠. 알뜰 단호박찜. 네, 오늘의 요리 알뜰 단호박찜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